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리키는 학부로서 게임 제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C 언어부터 자료 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같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DirectX 12를 이용한 3D 그래픽, MMOG 서버 같은 최신 기술까지 다루는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공학 전공과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전공 두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전공 모두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전공은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과 컨텐츠 기획과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3D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주 영역으로 가르치고 있고 현업에서의 협업을 위해 컨텐츠 기획과 3D 그래픽 제작의 기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게임 관련된 회사에 취업합니다.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도 하고요.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직접 게임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 방향은 게임 프로그래머가 주를 이루고 있고 좀 더 세분화하면 전공 영역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강의는 게임 제작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웁니다. 프로그래밍, 게임 기획, 게임 그래픽에 관련된 수업이 있고 주로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웁니다. 교수님들 모두 열정적이시고 강의 내용도 훌륭합니다. 강의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그만큼 수업만 잘 따라간다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는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직접 게임을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졸업 작품으로는 학생들끼리 팀을 만들어 하나의 완성된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게임을 스팀과 같은 플랫폼에 출시함으로써 게임 개발자로서 많은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텀 프로젝트를 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교류가 많고 따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학술 소모임을 진행하거나 팀을 짜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보는 소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또 학술적 소모임 외에도 농구, 보드게임, 볼링, 밴드 등 다양한 소모임도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부로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도전의 가치가 충분한 학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걸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려운 프로그래밍, 어려운 분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평소에 플레이하던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게임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모든 공부가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